어디야? 너무 예쁘다 여기. 뭐야? 오, 데이트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엄청 핫한 곳에 차리셨네. 60대 이후에 활동하는 우리 개그맨 선배님들을 제가 TV를 계속 보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10명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요식업을 많이 하시고 사업 같은 거, 개인 사업체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미리 준비해 놔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냉면집 2년 반은 하고 요식업을 계속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손이 많다. 네. 네. 샐러드. 네. 저 여보 빵도 끊어야 되지. 내가 할게. 지금 바쁘니까. 뭐지? 빵 된 거죠? 예. 아, 네. 빵! 아, 컵 하나 더 드릴게. 저 맛있겠다. 네, 가고 싶다. 네. 네. 접시랑 소스만 좀 주세요. 네네네. 2번. 갖다 드시고. 감사합니다. 다 드렸냐? 다 드렸어. 저기도 드렸지? 드렸어, 여긴 다 드렸어. 어, 여기 그거 있는데 왜 어디 갔냐? 빠졌니?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아, 오늘 제일 많이 줘. 에이, 잠시만요. 아, 이제 손님 많은 네, 고기 빨잖아. 아, 그럼 이제 1년 올해는 딱 준비하는 기간으로 저희 가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지금 안본이랑 미코타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두 개 나왔습니다. 네, 뚝배기도 나왔습니다. 거기 놔드릴게. 손님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 안 되고 막 턱턱 막히는 느낌이에요. 가끔은 오히려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내선에서 혹은 뭐 알바생이랑 같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가게가 어쨌든 최근에 리뉴얼 해가지고 아직 매출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에요. 소상공인 대출을 두 번 정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면은 제 돈으로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너무 힘드셨겠다. 아유, 그러게요. 진짜 다 이렇게 열심히. 아, 됐어? 응. 됐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벌써 안 질려? 맨날 먹는데. 너무 좋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 포크 우리가 4,500원 줬지? 4,500원.
비싸네. 이런 게 막 생각나. 그때 재오픈 할 때 힘들었던 게 막 스쳐 지나간다. 그렇죠. 냉면 할 때하고 또 다 네, 집기도 다 새로 바꾸, 네, 그러니까 마련하셔야 되니까 더 나은 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차린 건데 사실 더 힘들어졌지. 그렇죠. 힘들어. 아니,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남아도 뭐 부가세 내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자영업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가게에 지금 전기세가 키로수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네, 못 낸 미납금이 있죠. 두 달 많이 올랐어요. 전기세, 가스. 이게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씩 댈게요. 그랬지. 예,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 아, 제가 한 달치, 네, 오늘, 내일 꼭 낼게요. 이상하게 어떻게 꺼줘. 네네네. 고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기요? 아, 우상기업이요? 아, 우상기업이요? 네, 이따 전화해 볼게요. 진짜 힘들어. 이제 벌면 되지 하고. 그리고 내가 초긍정이니까 괜찮겠어. 너무 고맙다. 전수미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초긍정이지. 나 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가게 와서 왜 뭐 서빙해주고. 아니 야무지게. 야무지게 하거든? 헐렁헐렁 이렇게 막 대지 말고. 아니야. 얼마나요? 여보보다는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너무 느려. 아니야. 아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정확하게 피클이랑 하려고. 발사믹 소스 다 같이 한꺼번에 나가야지. 그럼 넘어가던지. 사장님은 여보야. 나는 난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 한 번에 나온 줄 알았는데 나는 안 해놨더라고. 나도 할 일이 뭐. 많아요. 뭐 할 일이 많은 사이에 올라가서 발사믹 소스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발사믹 소스를 발사믹 기본인데 나도 그 사이에 나도 내 할 일 했어요. 여보. 나 계속 메뉴 바꾸서는 물 드리고 응대했어. 근데 너는 이제 도와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나는 청소기도 돌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는 쉬는 시간, 쉬는 날 빼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간 건데 아니 제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좀 행동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고마운 마음커녕 제가 오히려 혼을 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요. 아내는 한없이 해맑아요. 고민을 얘기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무페이로 지금 여보를 도와주는데 감사한 느낌이 난 전혀 못 받았어. 여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빼서 도와주는 건데. 맨날 내가 시급, 할 일이 얼마나 나한테 시급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급줄 형편이 안 되는데 맨날 시급줄이 물고 싶고 할 거 야무지게. 야무지게 난 잘해. 여보가 야무지게 해야 돼. 나 야무지게 잘하지. 청소기 아까 그게 돌린 거냐? 청소기도 내가 와서 돌리지. 야, 여기서 돌리는 사람 없잖아. 아, 돌려. 사서 온 것부터 하려면 제대로 이게 청소 제대로 하든가. 그럼 제대로 한 걸 보여줘. 보여주고 말을 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고 얘기해. 아, 그러면 나오지 마. 왜 자꾸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도와주러 나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야 돼? 맞아, 화나. 왜 그렇게 너는 짜증을 내냐, 그렇게. 짜증은 여보가 낸 거야. 여보가 먼저 냈어. 나도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나오지 마. 보람이 없네, 도와준 보람이. 나온 아이고. 보람이었어. 할 말 안 할 말 있지.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이혼의 이런 이 말이랑 저는 딱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만 욱해가지고 나오지 마 가끔 그러는데 그 말 말고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게가 뭐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면은 뭐 싸우면서 하겠는데 솔직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싸움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가게가 되게 스트레스. 싸우게 되니까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이. 뭐 하는 거야 그게? 하이. 뭐 하는 거야 그게? 어 근데 방금 화내지 않았냐? 응? 방금 화냈지 않았냐? 짜증내고. 잘 도와줄게. 아니야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와준 건 고맙고. 어. 앞으로는 도와주지 마. 됐어. 치워 치워. 아 치울게. 아, 나도 나도 좀 이따 치울게. 먼저 가 집에 빨리. 가 집에 가 빨리 집에. 그 수민 씨 이렇게 거기 가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그 눈에 선해요. 참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시면 갔겠어요. 내가 힘든 남편 도와주러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근데 가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이혼하자는 것처럼 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마가 되게 전 너무 서운해요. 전 너무 서운해. 네. 힘들어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네. 그냥 뭔가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배려로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근데 편히 못 쉬죠, 그럼. 아, 저 때는 감정이 좀 올라와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너무 고맙죠.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게의 매출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이런 스트레스를 다 수민 씨한테 화살이 수민 씨한테 꽂히니까 그게 좀. 네. 근데 가게 그렇죠. 항상 갔다 오면 가게 갔다 온 날은 저한테 항상 짜증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아 제가 감정이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네. 너무 고맙다 가도 아 또. 전기세 두 달 못 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면은 아, 막 그때부터 이제 걱정 근심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아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구나. 이게 몇 달이 쌓이면은 망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전기세도 두 달 중에 한 달 내셨다며. 네, 그럴 때는 다 올랐죠 가스. 네, 네. 특히 가스는 살인적.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약간 그 경제적인 고통에 발을 빼는 느낌도 드세요? 약간 서운하세요? 저는 살짝 네. 왜냐면 이제 매출이 하루하루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터 나간 기분인데 와이프는 이제 그걸 너무 몰라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던데.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 잘 될 거야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 계속 다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부가세 어차피 부가세는 나올 거고 답이 네네네, 안 나오는 거지만 잘 될 거야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또 다투시다가 정말 초긍정이시라는 게 느껴진 게 자, 화해! 라고 이 마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좋게 웃으면서 힘듦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급화해 신청을 했을 때 경기 씨는 약간 어이없다는 식으로 뭐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때 기분은 어떤 상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화해 이러니까 약간 막 장난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내 감정은 정리가 안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악수를 못 했죠.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본 영상에서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겹이 있어요. 근데 맨 겉 겹을 보면 2012년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몰래카메라 그 장면 보고
역시 인성 그러네.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잔소리 장렬이다가 결국 나오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보는 거는 맨 겉에 있는 겹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경진 씨한테 그 상황. 파스타 식당이 좀 쉽지 않아. 전기료도 밀려 있어. 아내는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돌아가지가 않아. 나는 이 상황에서 나의 감정 조절이 조금 약간 어려워지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의 어떤 면이 건드려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내가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너무 마음은 좋은데 사실 일이 꼬여요. 그죠? 꼬이면 정말 제가 안 좋은 표현을 써볼게요. 네. 왜 싸가지 없게 표현을 할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경진 씨가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깊이 있게 안 들어가 겉겉만 보면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네. 왜 경진 씨는 그렇게 표현할까? 속마음을.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네.